저는 제로키니 구형점 박정현 코치입니다. 네, 코치님, 오늘은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살이 너무 안 빠진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릴게요. 워낙 과체중이신 분들은 빨리 빠지는 편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지체되고 정체기가 왔어요. 이 원인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신진대사 자체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치팅 같은 과다한 에너지를 한번 몰아줌으로써 몸에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고 다시 운동을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고강도 운동과 그리고 적당한 아주 적은 양의 칼로리가 들어가면서 저희 몸은 점점 지방을 소모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몸에서 경고신호를 보낼 겁니다. 더 이상 지방을 빼지 마라. 그때부터는 이제 신진대사가 많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 어느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몸은 느리게 움직일 거고, 하지만 그때 몸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게 치팅이라고 하죠. 과다한 에너지를 한 번에 주입함으로써 몸을 잠깐 깨우고 운동을 이어나가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절대 자신의 만족으로 치팅을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이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내가 충분히 잘 이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체중이 감소하지 않는다, 그때나 몸을 속인다의 그 뜻이 치팅이지. 치팅데이라는 말이 지금 많이 변형돼서 와전돼가지고 네. 지금 사용되고 있는 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도 지속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근육량이 어느 순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다이어트 방법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지방은 빠지지 않고 근육량만 감소를 한다. 네네. 일단 근육량 감소만 나타나는 경우에는 수분이 조금 많이 빠졌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극도의 저염 다이어트로 인해서 트림 농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수분량 자체가 몸에서 많이 줄게 됩니다. 그리고 근육이 70% 이상은 수분이기 때문에 나트륨을 너무 제한한 다이어트를 꾸준히 병행할 경우에는 근육량이 줄인다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운동 시간을 늘리거나 먹는 양을 더 줄여야 되나요? 먹는 양을 먼저 손댄다기보단 내가 확실히 제대로 된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지, 내가 운동에는 제대로 집중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 아, 식사. 식사는 마지막에 손을 대셔야 돼요. 밥을 지금부터 줄이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줄이게 돼서 나중에는 포기하게 될 거예요. 특정 부위를 좀 이제 자기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계신 회원님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부위별로 혹시 감량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부위별 감량은 일단 어렵다기보단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방 자체는 일단 몸에서 영양소의 결핍이 나타나야 골고루 빠지게 돼요. 어느 한 부위가 먼저 쌓이고 그리고 먼저 조금 빠지는 부위가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부분을 하나 콕 집어서 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운동을 해야겠다 이러신 분들이, 이 자는 시간을 줄이고 운동을 더 하면은 살이 더 빠진다거나, 수면 시간을 5시간 밑으로 6시간 밑으로 잡아서 나머지 시간에 운동을 투자하는 건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움직이고 나면 근육세포가 미세한 손상을 입어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지방 감소도 많이 더디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일단 회복을 해야, 그리고 자면서도 지방 감소가 있기 때문에 트레이닝 그리고 올바른 숙면을 취한다면 더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막 저녁을 좀 늦게 먹었어요. 퇴근하고 막 집에 가서 막 씻고 이렇게 하니까 8시, 9시가 됐어요. 이렇게 먹고 또 바로 자려니까 살이 찔 것 같아요. 자기 전까지 막 칼로리를 소모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자기 전까지 칼로리를 다 소모한다. 필요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가 먹은 음식은 길게는 일주일, 짧게는 한 4, 5일 후에 지방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보고 그 안에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그날 한 걸, 그날 먹은 그날 다 빼야 돼 라고 생각하기보단 하루 이틀 정도 텀을 두면서 내 페이스를 무너뜨리지 않고 내 컨디션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구형리장 박정현 코치님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요 아래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